자, M장 기획과 경기 호황쇼가 만났다. 위기의 부부 연인들의 대화 단절 타파 프로젝트 오뜨밤의 스피노프 방송 오늘 따뜻한 밤 오따밤 시작합니다. 그만해요. 아, 어르신네들 신나셨네 또. 아, 50 먹은 사람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마흔아홉이에요. 뭔 소리예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호황쇼에 저 출연하고 있는 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성키님 이렇게 세 사람인데 아, 잘 나가는 아주 유명 유튜버와 콜라보를 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라고 여기 합니다. 왜 왔어, 그러면? 어. 유명 유튜버. 아, 최욱이 만나러 가든가 해야지. 나지. 형 옛날에 형이 알던 그 장훈이 아니에요. 25만. 네. 아, 이번에 소득세 많이 냈겠네.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뜨밤이 요즘 또 M장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재밌습니다.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의 이 성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좀 수위를 낮추고 공익성은 높여서 오늘 따뜻한 밤 부부들의 그리고 연인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방송으로 아,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니 왜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성 얘기를 못해요? 아, 좀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죠. 여기는 다 섹스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야. 요. 편집 좀 또 잡아주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오따밤이란 이름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한 네, 느낌이 들어. 만나게 됐고요. 일단 인사는 좀 해야 되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백상의 이혼을 시킨 남자 박지훈입니다. 제일 많은 이유는 뭐예요? 결국 뭐 성격 차이 그런 부정 행위. 아. 바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저는 한 7대 3으로 여자 쪽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이 뭔지 불분명한 남자. 썸키님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또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직업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도 잘하시고, 역사도 잘하시고.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프리랜서 직업 가운데서 네. 딱 이게 내 직업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관공서 가면은 네. 직업란에는 무직을 적어요. 그게 마음 편해. 네. 또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 엔크나이트에서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M장기획에서는. 자, 김지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돌이 아나운서 또 하나 김지영입니다. 네. 네. 본인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고민 상담 같은 걸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격이 좀 맞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 오뜨밤의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전민기 씨, 여현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민기입니다. 오뜨밤이 잘 돼가지고 이제 스피노프까지 나왔습니다. 참 희한한 게 제 삶은 엉망인데 네. 자꾸 상담을 해달라니까. 아니 보통 잘 사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원래 반면교사라고 그런가 봐요. 저도 한 번씩 이제 부부 생활 좀 힘들 때 네. 제일 쓰리 같은 커플을 생각해 보면 네. 우리는 그나마 낫네 이런 생각을 하게 우리 네. 커플 아니 그 말이잖아 형 지금 이거 맞잖아 지금 전민기 커플 생각해요. 아니야 사모님이랑 이혼해요?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나는데 형 또 일을 키워 덮었어 조사도 덮었어 요새 봉합이 됐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또 열심히 반면 교사로서 네. 네, 활동하겠습니다. 자 오뜨밤의 스피노프인 만큼 저희가 고민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고요.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도 가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연애관이 어떤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니까 좀 살짝 맛보기 차원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 논쟁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속 논쟁처럼 오, 예속 논쟁 네. 송시열 나오라 정치 조선의 붕당정책 시작 송시열 나오라 그래 효정 붕당정책이야 도민서인 여기 역사방송인가요? 죄송한데 이거는 아무리 잘 돼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아, 기가 너무 빨리네 아저씨 왜 예속 논쟁 얘기를 해 예속 논쟁 아니 상복을 어떻게 한 1년 반밖에 안 입는다 이게 상놈 새끼야 마마 상복은 1년은 입어야 됩니다 아니 그니까 저러 자, 그것처럼 이제 논쟁이 어떤 사안을 두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적인 연애관인지 약간 그 진보적인 연애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내 애인이 이성 친구가 내가 모르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거기 이사하는데 직접 가서 이사도 돕고 가구 배치까지 도와준다고 한다. 아~ 그런 거예요. 이거 보내줄 수 있다 없다. 어, 당연히 보내줘. 보내주지. 뭐라고? 야, 돈 받아. 야, 돈 받는데 돈 안 받아. 그냥 가 도와주는 거야. 야, 일당 15다야 그게. 야, 요새 오래된. 부부들은 또 다른가 그러니까. 봐요. 상관없지. 상관없지. 평수를 봅니다. 평수? 30평 아. 이상이면 보내요. 어. 왜냐하면은 넓으니까 괜찮아. 원룸이면 안 돼. 원룸에서 아~ 하다가 너무
친밀하게 이렇게 밀착돼 있잖아요. 네. 아 나는 반대입니다. 넓대요? 넓으면 안 보냅니다. 왜? 우리 집 구성은 거지 같은데 거기 넓은 집 보면 눈 돌아가 눈 돌아가. 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할 수 있어. 아 그런 난 반대. 아, 능력 있네 해가지고. 어, 나는 반대. 지영 씨는? 어, 보내줄 것 같아요. 어, 상관없다. 그러니까 친구면 원래 나를 알기 전부터 친구라면. 아, 그게 중요해. 그 시점이 하는 게 중요하나? 아니 남자를 그냥... 보내는 거는 괜찮지 않나? 만약 여자친구를 네 여자친구 힘 세니까 보내달라고 하는 거 그게 좀 기분 나쁘죠. 나도 그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상하는 게 뭐 이상하다가 뭐. 아니 뭐 약간... 힘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근데 이상하다고 혹시 부정이 할까 봐 걱정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AV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일 도와주다가 그래, 짐들 때 엉덩이 빵빵하게 이렇게 들면은 괜히 어떤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형님 딱 보세요. 아, 형님 눈 앞에서 여성분이 막 엉덩이 빵. 만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때리고 싶다. 야 남자인데 나도 만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니까. 아~ 그리고 이런 셔츠 입고서 이렇게 수그렸다 가슴골이라도 보이면 어떡해? 둘이 가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둘이 만지. 둘이. 어. 단둘이 가 있고. 옷을 뭐 그렇게 입고 안 왔고. 아니 뭐냐면 더우니까 하나씩 벗을 거라고. 그 셔츠 입은데 땀 나봐. 여기 또 다 보이잖아. 어떡할 거냐고. 거기서 해 그러면 이사하다가. 아, 그럼 할 수도 있지. 사람일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하면 안 되지. 아니,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사하고 힘든 일을 겪는데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얘가 나와서 이렇게 와서 날 도와주네라는 거에 야,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불꽃 튀어서 뭐 잠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스킨십이 약간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반팔 입은 남자 이런 근육 잔근육들 보면은 여자들 혹합니다 또. 아니 그냥 뭐 하나 같이 이제 뭐 이 식탁이라도 저 같이 좀 들어줄래요? 네. 같이 들다가 보면 이 스킨십 될 수밖에 없다니까. 식탁은 어떻게 양옆에서 듭니까? 반대로 해서 들어요. 이거를 둘이서 나란히 들면 어떠지지. 뭐 다른 짐이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르겠다. 근데 나는 근데 뭐 굳이 그걸 이사지 괜찮아요?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 둘 대로 논쟁. 아 형은 15만 원만 주면 되는 거네 그냥. 그렇지. 돈 받아오면 그리고 탕수육 먹었니? 이렇게. 야, 그 새끼 그거 인간탕 때문에 탕수육 하나 안 시켜주더나? 아, 짜장면과 탕수육. 그 새끼 그거 뭐 그런 새끼 다 했나? 하면서 야. 짠돌 새끼 하면서 아. 탕수육을 먹은지 안 먹었는지로 이게 우리 옛날에는 근데 왜 이런 생각 하냐면 이삿짐을 얘기하니까 막 도와줬잖아요 친구들. 옛날에 리아카 끌고 나름 비싸나요? 비싼가요? 리아카 끌고 가면 막 아니 근데 다 도와줬는데 친구들 이사가면 단둘이 도와주는 거는 좀 드물죠. 예. 그러면 저기 뭐야 내 와이프 혹은 연인이 전 남친 혹은 뭐 전 애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가에 거기 상가에 내가 한 3일 1박 2일은 있어야 된다. 발인까지는 내가 보고 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아니 조문까지는 봐주지. 야 조문까지는 가지. 조문까지는 가지. 조문은 가야지.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데 인사드려야지. 조문은 오케이 보내주는데 내가 주차장에 있을 거예요. 내가 주차장에. 아니 나는 같이 들어가겠다. 그래? 같이요? 아 같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지 않나? 어? 같이 들어가서 식당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럼. 육개장 먹으면서. 아 뭐 관전재미 있는데 또 그게. 역시 그 어르신들 이렇게 토크에 참여시키려면 집안일 꺼내야 돼. 그걸 대소사 꺼내야 돼. M장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네. 의외로 내가 보수적이네. 나는 안 돼. 굳이 그거를 조문 가는 것도 얼마 안 됐으면 나 만나기 바로 직전이거나 이러면 좀 불편할 것 같아. 야, 근데 그거 뭐 한 10년 이상 됐다. 그럼 상관없는데. 왜 그 가냐 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 전 남친을 보러 가는 게 아니야. 그 옛날 그 인간관계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아내가 보험 설계사다. 당연히 가야지. 돈으로 갖고. 여보. 형 힘들어요. 여보 옛날 거 생각하지 마라. 가가지고 옛날 고객들 만나고 오라. 내가 10만 원 손에 쥐어주면서 아니 5만 원만 쥐어주면 되지. 부조하고 사람들 얘기 좀 하고 와라. 네. 당연히 그럼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지.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비슷한 고민 한 적이 있어요. 전 여자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거의 엄마급이야. 갔다 와라.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인을 통해서 조의금만 보냈거든요. 근데 안 가고 거. 한 50부침 그거 덜 받을 것 같아. 미쳤대. 차라리 갔다 와라 10만원 주고. 야 가라. 2박 3일도 보내주겠네. 아니 왜냐면 전 시댁 식구들도 욕을 한다고. 저거 싸가지 없다고. 이혼했다고 안 온다고 저거. 그래 와야 돼. 일단
오늘 참여하신 멤버분들의 연애관이 어떤지는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파악이 되신 것 같아요. 이걸로 알 수 있어? 그럼요. 연애관은 파악 안 됐어. 나이만 파악 됐어. 연배, 얼마나 부식인지는 다 알게 됐어. 연배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목이 있어요. 항상 먼저 일어나는 내 남편. 뭐가 일어나요? 일단 바로 갈게요. 사연 낭독은 우리 지영 씨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 아직은 풋풋한 신혼입니다. 다른 건 다 잘 맞는 저와 남편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서로 다른 식사 문화입니다. 이 남편은 항상 밥을 먹으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도 본인의 식사가 끝나면 잽싸게 자리를 뜹니다.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 후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몇 번 지적했더니 이후에는 화장실을 간다는 둥 연락할 곳이 있다는 둥 핑계를 대고 슬며시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희 친정은 항상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해서 식사하는 동안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일어나서 식탁을 정리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행동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남편이 먼저 자리를 뜨면 텅 빈 식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쓸쓸하다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외식을 할 때면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일어나고 싶은지 엉덩이를 들썩이기까지 해요. 아, 오빠 나 아직도 안 먹었어.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 아, 아까 똑같은 밥 먹는데 뭐 그렇게 늦게 먹는데. 아, 빨리 처먹어라. 내가 매번 기다려줘야 되나? 아니 밥도 밥이지만 밥 먹으면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아니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게 부부 아니야? 대화? Talking about? TV 보면서 하면 되지. 자기 전에 할까 그때? 무슨 밥상머리 대화야 시끄럭끄럭.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대화로 일상 공유하는 게 그게 부부 아닌가요? 식구가 왜 식구겠어요? 남편의 이런 습관 제가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남자분의 고향이 경상도시래요. 그래서 좀 성격이 급하시고 전형적인 좀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시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더 괘씸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도 똑같은 스타일. 맞아, 다 그래요. 여기 대구 경북 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오면 들어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아는 이카거든요. 밥도 밥 딱 먹고 자자.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좀 덜해 그래도. 뭐 예전에 우리 아버지만 보더라도 어머니한테 선물을 샀어요. 선생님 보세요. 길거리에서 좋았다 감사합니다. 네. 꼭 예쁘게 말을 못하고 못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 이걸요. 이게 갑자기 이게 있노 하면서 뜯어보든가. 근데 문제는 연애할 때도 그랬으면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연애할 때는 꼬시려는 마음에 그치. 잘해주다가 하다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물고기거든. 잡아놓은 물고기? 뭐 더 이상 뭐 그물에 돌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밑밥 형도 이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니까. 나는 근데 연애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난 지훈이 형 일화를 들은 게 있는데 형수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해서 한참 담배 피실 때였는데 끊었어요.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가지고 일찍 헤어졌대. 아니 데이트를 할 때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경고를 하더라고. 담배든 술이든 하나 끊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근데 그게 농담 같지가 않더라. 되게 심각한. 술은 못 끊고. 술은 못 끊죠. 담배를 끊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끊을 리가 있습니까? 더 피지. 제가 그때 이제 일산에 사부연수원인데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용인에 살았고. 그때 이제 분당성 마지막 여기 오리역이라고 마두역에서 오리역까지 3호선 노란색 3호선 1시간 15분 걸립니다. 가요 오리역 가요. 보자마자 담배가 말려가지고 그지 이제 먼 길 왔으니 한 대 피워야 되는데 한 대 피워야 되는데 여자친구 만나야 되니까 못 피는 거야. 지하철 이렇게 못 피잖아요. 그러나 그래 가서 담배 너무 피고 있어 봤으니까 됐다 가라. 담배 피려고 담배 피려고 나 정지하게 내려가 바로 담배 피고 담배 열대 확 좋다 피고 결국 걸렸어. 그러니까 한 시간 반을 참았는데 여자친구 바로 만나니까 데이트 시간 동안 더 못 피잖아. 근데 여기 다 남자들도 많지만 이 남자가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지만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네. 눈길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정민혁 보니까 여자도 똑같아요. 어떤가요?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아, 얘기를 안 하려고 해 나랑.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밤이든 낮이든 전혀 하질 않으려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일부러 수해 복구 12시에 끝나는데 그 일부러 딴짓 하다가 1시 들어가도 그래서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 깨 있을까 봐 늦게 들어가는 거. 그것도 그렇고 대화하기 싫다고 집에 아파트에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하거든요. 안 올라와. 한 30분 있다 와요 진짜. 차에 앉아있다 들어갔네. 원래 남자들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있을까요? 우리 혼자 있을까? 아니 누구랑 있든 말든 상관은 없어. 오빠 너도 상관없잖아. 네. 전화 어떤 새끼랑 오창석이랑 오창석이랑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해결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안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싸움밖에 안 돼. 네. 왜 그러냐고 뭐 야 대화 좀 하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도망갑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시간차 공격을 하든지 자 남편이 5분이면 다 먹는다. 내가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반쯤 먹은 다음에 야 와 밥 먹어라 하면 같이 끝나는 거. 그럼 아, 끝나는 시간을 맞춰라.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맞추면 돼. 자 두 번째는 야, 이게 전형적인 남자의 반응인 거예요. 그렇지. 여자분들은 이게 불만인 이유가 그냥 속도 문제가 아니라 밥 먹는 시간 자체의 의미인 거예요. 아, 식사 자리의 의미. 아 근데 그래 기분이라도 좀 덜 나쁘게 물리적으로 시간만 아, 맞추겠다는 거잖아. 두 번째는 밥을 존나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두세 대 줘가지고 찬찬히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게 해가지고 아, 계속 먹게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시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거 진짜 민규 오빠 말처럼 절대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그래요. 저희 아빠가 지금도 밥을 먹,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다 먹으면 자기 혼자 나가요. 식당에서도. 식당에서 나가요. 담배 태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담배 태우시지. 에? 담배 안 태우시나? 담배 안 태워요. 나가서 그냥 이쑤시고 맞아. 믹스 커피 타서 먹고 있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엄마랑 저랑 먹고 있으면은 나 안 묻나? 아직도 나 안 묻나?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이세요? 네, 부산 사람이에요. 엄마 진주 사람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 원래 저랬어. 야 연애할 때 엄청 심했다. 막 돈까스 지 썰고 있으면 지 다 처먹었다고 나와가지고 안 썰고 먹나? 그리고 먹는 속도도 진짜 빨라요 아빠가. 아버지는 꼬마도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빨리 드시죠. 아니 대구도 그렇거든. 대구도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교육을 하셨어요.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 안 배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할아버지도 똑같대. 그래서 아 할아버지가 그렇고 저희 아빠가 그렇고 안 바뀌구나. 네. 아직까지 그래요. 아 근데 솔직히 결혼해가지고 이 부부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치 밥 먹는 시간 말고 먹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이제 우리 와이프 대구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별로 대화가 별로 없으면 원래 없어요. 네. 원래 없고 또 우리 아빠 나한테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 저 아버지랑 똑같으니까 네. 별말 없이 살 뭐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대구 사람들 보고 자란 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남편 다 그래 그냥 그러네 지 남동생까지 다 그래 다 똑같아 다 그런 분들까지도 그래서 네. 우리는 좀 해결됐는 게 우리 이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니까 그걸로 대화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요? 골프를 같이 해요. 아, 골프. 골프 한 지 한 4년, 5년 됐는데 골프 할 때 되면 이제 운전하러 골프장 멀어요. 한 시간 동안 이상 가야 돼요.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한 시간 또 뭐 합니까? 코마호빕니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골프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왔다 갔다 3시간 치는 골프장 4-5시간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래서 좀 그게 긍정적이다. 아, 요거는 좀 해법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평생을 식사 자리에서 밥만 먹는다라고 배워온 남자가 식사 자리에서 대화도 하는 거야라고 하면 이걸 고치는 건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서 대화의 장을 찾아라.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이제 저도 밖에서 이제 저녁 식사 뭐 술 한잔 하면서 자주 하는데 고깃집에 앉아있어서 거기 술 먹는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하는 대화들을 보면 야 빨리 집에 안 들어가냐? 야 지금 술 한 잔 더 하자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더 최대한 밖에 있는 거를 그럴 바엔 결혼을 왜 했냐고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예 뭐 미국처럼 6시 7시 되면 모든 식당들이 다 문 닫아버려가지고 억지로 집에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이 낫지 않나. 그럼 집에 안 들어가고 결혼 안 한 사람 집으로 다 몰려서 갈 걸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겠네. 네. 형 이게 무슨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좀 해줘봐요. 아니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9시 10장 빨리 갔지 그 식당 문 닫았을 때 그때 오히려 물론 이혼도 많이 했지만 바람 많이 폈대요. 맞습니다. 네.
모텔로 가서 술을 먹으니까. 그렇지. 집이든. 근데 난 지훈이 형 해법이 딱 좋은 것 같아. 밥 먹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내려놓으셔야 돼. 여자분이 이 정도는 양보해야 돼. 그리고 다른 데서 취미를 같이 한다든가 다른 방식을 좀 찾아봐라. 뭐 방법 있겠지. 영화라든지 뭔가 있겠죠. 나는 네. 밥 먹는 거를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워서 하는지 몰라도 난 내 혼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난 이것도 나쁜 버릇인데. 네. 아, 진짜 왜냐면 제가 지난번 MBC 갔다가 이제 지하 1층에 갔는데 혼자서 돈까스 내가 사실 봤는데 인사는 못했어요. 빨리 가야 돼가지고 혼자서 돈까스 내가 먹고 있더라고요. 제일 형님. 즐거워요. 아니 그래서 우리 그 주변 지훈이 형이하고 나 지인분들 사이에서는 지훈이 형이 왜 살찌는가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어. 왜요? 같이 있을 땐 뭘 안 먹어. 나중에 알게 봤더니 혼자 엄청 먹어. 아니 왜냐면 술자리에서도 안주를 안 먹어. 잘 술만 먹지. 근데 나는 옛날 고시공부할 때도 막 그 어떤 성과를 내잖아요. 스스로 이제 비싼 걸 사 먹어요. 초밥 이런 거. 아, 본인한테 하는 선물이구나. 12,000원짜리 초밥. 그게 돈 없을 때니까. 그럼 너무 즐거운 거야. 이거 초밥 하나 먹어가면서 행복 그 자체거든. 근데 옆에 있으면 내 행복이 반감되는 것 같아. 아. 딴 거는 몰라. 나는 이 형은 스낵면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 무슨 말이에요? 그 미르미디어라에서 네. 이동형 TV 하는 미르미디어에서 보면은 스낵면이 항상 있어요. 라면이요? 그러면 그거 생라면을 부셔가지고 그것만 먹어. 밥 먹는 건 난 본 적이 없어. 고민이 돼요. 이제 40분 정도 여유가 있어. 김밥 날아가서 김밥을 먹느냐 라면을 먹느냐. 난 항상 그거는 스낵면으로 기결합니다. 스낵면은 시간도 절약이 되고 뭐 대본도 한번 더 볼 수 있고 되게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면 먹을 수 있거든요. 면이 제일 맛있어.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스냅밥 3개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주소 좀 알려줘. 아, 보내드릴게. 그 뭐야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든 여자든 그 뭐라고 할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얘가 쇼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본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 정말 파악하고 결혼해야 돼. 봐야 됩니다. 봐야 어떻게 됩니다. 파악해요 그거? 파악이 돼요? 파악이 안 돼요. 아니 형님 근데 본 모습이 아니었어도 결혼하면 바뀌어.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극한의 상황을 몰고 가야 돼요. 극한의 상황? 약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날 만한 행군을 같이 가면 좋거든요. 아주 현실성 없게 지금. 아니 근데 백혈형군 가면 인간 본성이 다 드러나요. 아 요거는 행군까지는 좀 오바고 여행 같이 가면 돼요. 여행. 하여튼 좀 극성의 상황에서 가면 남자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술래길 한번 가야겠네.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나한테 밑밥 줄러 적 하는 걸 딱 보여요. 아 근데 나옵니다, 전 팀장님 말이 맞다. 그 남자들은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일단 이 여자는 내 여자라고 딱 마음의 결심을 한 다음부터는 네. 다른 여자들한테 눈이 길이 가게 돼 있어요. 아, 왜 그래? 어?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랬잖아, 아, 내가 한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내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 어떡해. 돌려봐. 아, 그 얘기 내가 한 거 아닌데. 아니, 아까 했잖아 그 얘기. 나 그 얘기 안 했어요. 돌려봐 지금요. 아니 내가 안 했어 저 얘기. 아니 내가 성인지 감성이 떨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새로운 방식의 프레임이야. 아니 아까 팀장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내가 김태희랑 결혼을 했어도 아니 내가 안 했어. 말을 딱 돌려봐. 김태희랑 결혼을 했어도 아 형이 한 얘기잖아요. 내가 언제 야 근데 부인이 이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나빠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냉담한 시기가 그래. 오면 그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가져보라고 전민기 씨가 얘기했잖아요. 전민기 씨 생각이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언제든 만들. 전민기 씨가 솔직히 되게 솔직한 이야기 하신 것 같거든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디 숨기려고 해. 할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제가 한 걸래요 그냥. 아, 나 눈물이 나네. 아, 웃겨. 참해. 아, 전민기 씨가 오늘 되게 솔직한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말이 되고 제 덕분에 이 프로가 돌아가네요. 그래도 전민기 씨 말씀처럼 잠자리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네. 자, 그럼 다음 사연은 아내 일방통행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자, 요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생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내후년이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금 사는 오래된 아파트를 떠나 새 아파트로 가서 아이 공부방도 멋지게 꾸며주고 싶고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사는 집의 시세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샀을 때보다 무려 1억이 더 올라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지금 시세대로 이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면 대출 없이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신났죠. 오히려 돈이 좀 남아 아내의 오래된 경차를 새 차로 바꿔줄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저희의 이사 계획을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아빠,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대출 안 받고 이사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저 새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 너희 이사 가면 그 집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야.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아빠 할아버지. 너를 60에 나오셨어. 자, 장인어른 말씀은 지금 본인들 사는 집이 좁아서 리모델링 되어 있고 평수도 넓은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그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산다고 하시면 그 얼마에 드려야 되나? 아, 얼마는 뭘 얼마에 드려. 우리가 샀던 가격에 드리면 되지.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너무 났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닙니다. 입장 차이일 뿐이죠. 물론 제 입장에서 아내 말대로 하면 대출을 1억 정도 받아야 하고, 왜냐면 집 오른 가격이 1억이니까 한참 애 키우면서 돈 많이 들어갈 시기에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은 부모를 상대로 돈벌이를 할 수 없다. 1억의 대출을 받고 갚으며 살더라도 우리가 자식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더 좋은 다른 집에 이사 가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 안 될까? 사위인 내가 말하기 좀 그러잖아. 그 딸은 당신이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여보, 엄마 아빠가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 그냥 우리가 감수해야지. 제가 여러 차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이번 연도 안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돈을 밟히는 건가요?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이 집을 그럼 처음에 누가 산 거예요? 둘이 같이 산 거죠. 같은데요? 아, 근데 여기 체크 포인트가 장인 장모님의 경제 상황은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래요. 그리고 현재 땅, 건물 등 다 팔면 1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장인 장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이 딸한테 가는 거네요. 다른 자녀들 형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일단은 기분 나쁜 게 이 아내분의 이 마인드가 좀 남편분이 봤을 때는 그치. 아무리 부모지간이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산 집인데 이거를 수익을 포기하고 부모님한테 넘겨준 건 이해가 안 돼. 아니 지부모지 내 부모는 아니잖아요. 지부모. 아니 왜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도 내 부모님이지. 에이 친부모님 아닌가. 아, 근데 저는 뭐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시부모님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내가 결혼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내 남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는 슬기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멀리 봐야 돼요. 이제 외동이면은 그냥 기분 좋게 해드려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거니까. 아, 근데 중간에 세금 띄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형제가 있으면 제가 볼 땐 형제들을 단톡방으로 모아서 1억이 지금 비잖아요. 둘이면 5천씩 내자. 어차피 우리 반띵할 거니까. 세 명이면 3,300씩 내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원하시니까. 근데 차익이 있으니 이거를 형제들이 나누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낼까 그 돈을. 아니, 그러게. 이거는 뭐 법률가인 내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이면 이게 양도소득세를 안 물어요. 그렇죠. 안 물죠. 그렇기 때문에 샀을 때 가격 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 거 다 해도 그냥 다 꿀꺽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엄청 세거든요. 그럴 바야 주는 게 낫죠. 그럴 바야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치, 다 가져가 있어. 어차피 양도세도 낼 건데. 근데 또 그건 맹점이 있어. 그만큼 증여했던 걸로 봐버리거든요. 1억 정도면 뭐 not bad.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이제 뭐 형제들 이런 거 따져보고 법적인 이런데 묻지 마요. 법적인 걸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뭐 여기서 물어보고. 아, 본인 영업을 하고 싶냐.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가사 전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내용 중에 가장 단호하게 얘기하셨어. 멋있네요. 이런. 요거는 뭐 깔끔합니다. 요거는 저한테 오면 제가 100% 해결해드립니다. 100%. 그럼 부모님을 설득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오시고 바로 증여세 딱딱 얘기해주지. 그러니까 요게 금전적으로 부모님도 윈윈할 수 그렇지, 있고 그렇지. 자녀들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 입을 통해서 얘기하면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가족들도 받아들이겠네. 받아들이지. 전문가니까. 이거 답이 나와버렸다 이거는. 그러고 와가지고 뭐 슬쩍 온 김에 유언공증 대드리고 유언 돌아가시고 다 예상해가지고 집 딱딱 갈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형이 수임료를 5천 가져가잖아. 내가 좀 받아가면 안 되나. 유명해서 비싸죠. 안 비싸, 안 비싸. 똑같아. 시세대로 갑니다. 되게 쌉니다. 아, 요거는 그럼 우리한테 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요렇다라는 이야기를 아내분도 들으시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경우에서 너무 많아요. 아, 근데 법정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결혼을 했으면 우리 가족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럼 안타깝지만 거기 부모님이 왜 끼어드냐고. 저는 우리나라 결혼 시스템 내에서 제일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결혼식 할 때 혼주가 왜 부모가 혼주가 돼야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 결혼의 주인공이지 왜 부모님이 거기 혼주가 돼요? 근데 저는 예식 장비를 다 아빠가 내줘가지고 그럼 혼주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형님 아메리칸식이 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동서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 처형의 남편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한 번씩 볼 때부터 깜짝 놀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생각이 완전 달라.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마인드는 뭐냐면 약간은 개인적인 것들.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나라면 이건 뭐 법정에 떠나가지고 아 해줄 것 같거든. 그래요. 뭐 어때? 난 또 하나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여성분의 생각. 어때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아내분 남 내 시부모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같은 생각을 할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만약에 아내가. 내 시부모님이 이렇게 아 그래 니네 뭐 집에 들어가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반대 때 반대 입장이 돼도 똑같이 하겠느냐 과연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보면 네. 약간 좀 우리 엄마는 괜찮지만 시부모님은 안 돼 이런 것들 좀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이 남자분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신 거거든요. DM으로 이 남편분은 일단 그걸 판가름 받고 싶은 것 같아. 이 생각이 내가 옳으냐 아내가 옳으냐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아내분의 생각도? 그 대신에 뭐 또 저쪽에서 뭐가 뽀릴까요? 뽀리나 받을 거 있으면 또 하면 되잖아. 지금 와이프가 생각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이상하네. 일단은 뭐 그렇게 남편분한테 한 표. 아,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부모님한테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죠. 그렇지. 그거 기분 나쁘네. 그거 기분 나쁘지. 상의한 다음에 남편이 동의를 하면 그때야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통보를 한 거잖아요. 통보를 한 거지. 지가 뭔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민영아 그러면 그냥 사실이라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평생 시달리는 돈 이렇게 떼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나도 그래. 왜냐면 그게 분명히 돌아와요. 그게 되게 큰 게 예컨대 이제 차를 사주기로 하잖아요. 그럼 차를 바로 사주면 안 돼. 이 차가 제일 늦게 나오는 차가 있어요. V사. V사 차가 제일 늦게 나오는 차가 있어요. 볼보고. 이게 되나? 이 차는 1년 걸립니다. 최대한 이 차를 사준다고 뻥을 쳐요. 이게 보증금이 100이거든요. 100 갖고 1년간 위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아, 일부러 뜬 거예요. 난 그럴 거면 포르쉐 사주면 그러니까. 2년 걸려, 2년. 포르쉐. 나는 해. 포르쉐는 얼마 안 보증금. 보증금? 거기 또 보증금은 똑같아. 보증금 100 넣어놓고 무슨 위기가 생길 때마다 볼만큼 끝나는 거. 여보, 새 차 필요 없고 봄에 드림에서 그냥 중고차 한 대 또 그러면 네,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일 바로 인수된대. 내일 바로 인수된대. 다 사고. 근데 언젠가 결국 사줘야 되잖아. 근데 딴 걸 사줬죠. 근데 그게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가도 볼만 얘기해 보면 늦게 가도 돼. 내일 가도 돼. 볼 가면. 외박도 가능. 다 돼. 모든 게 돼. 그래서 이거는 1억 정도 주고 너의 자유를 찾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 형은 본인이 자유로우려고 기회 비용을 많이 지출하셨어. 돈 아까워 죽겠어요. 그 뭐냐 이 형은 이제 B사에 BM사에 차를 타고 다니거든. 원래 그 형수님 차였는데 왜 타는지 알아요? 왜 타는 거예요? 불난다고 너나 타라고. 그 차를 주면서 가위를 하나 놨더라고요. 혹시나 불나면 안전벨트 끄고 나와. 안돼 여자분들이 그래요. 뭐냐면 이만큼을 주면 그 이상을 돌려주지.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진 않는데 내가 먼저 해주면 전민기 잘하라고. 네, 전민기 저 이렇게 잘 산다니까. 그거를 100%입니다. 돌려줘 진짜. 네. 여자분의 생각이 잘못돼 있긴 해. 왜냐면 우리 독립된 개체고 독립된 그치. 부분인데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나 맞아요. 큰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지. 이렇게 1억을 보내면 그 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할 때 떳떳할 수 있다. 그렇지. 1억 가지고 한 2억 버는 택이에요. 맞습니다. 난 그래 봅니다. 네. 네. 형님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형님 지금 그 기분이 안 좋죠. 성키모님 지금 기분 안 좋아. 그 개인주의적인 미국식이니까 이분은 또 이제 해외 생활 오래 루프탑 코리안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 30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마인드가 꽉 박혀서 오셨어요. 사람 생각 별로 안 변한다니까. LA 한인타운에 오래 계셨고 네, 그러니까. 방송하면 미국 얘기하는데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진 검색하면 나온다니까. LA 코리아타운 루프탑 코리안. 그러니까 누가 내 생활
이 경계 안에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죠. 너무 싫어요. 맞아요. 그게 장인장모여 또 부탁드리면 됩니다. 머리는 올라가요. 머리는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자와 관련된 문제는 절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망해 이거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왔는데 여보 오늘 직장 상사한테 뭐 이런 일 때문에 깨졌어. 그 새끼가 뭐라고 했는데 해결책 1, 2, 3 이러니까 더 망가지더라고 관계가. 그렇지. 안아줘야 돼 그냥. 네. 토닥토닥. 아니 저기 하나 있으면 뭐요? 됩니다. 저는 방법 하나예요. 여자 말하는 거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랬어. 습관적으로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랬어? 오빠 나 오늘 너무 속상했어. 속상했구나. 아, M장 오빠가 나한테 있잖아. M장 개새끼구나.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면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지금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아 너무 좋다. 머리 쓸 필요도 없어. 단순한 거 같아요. 똑같이 반복해준대. 너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걸. 그러면 결혼하지 안 하지. 왜요? 왜? 아무것도 딴 일 하면서 얘기 다 해요. 막 문자 보내면서 그래 그렇구나 쓰레기구나 다 하는데 뭘. 우리 엄마 정말 못됐다 그지? 하면서 그대로 가면 되지 뭐. 결론내자면 남편분께서 사연을 보내셨으니까 이 생각은 아내분이 좀 잘못된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남편분께서 좀 너른 마음으로 맞습니다. 내가 크게 봤을 때 더 이익을 생각한다. 1년 동안 그 대출 받고 이런 게 좀 짜증나시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고 전민기 씨 말로는 이 비용으로 외도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1억을 양보하고 외도 확보했습니다. 외도 비용을 얻으신 거라고 차상지, 생각하라고 차상지. 전민기 씨가 또 얘기하시네요. 맞습니다. 외도하려면 그냥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 남편분 마음이 진짜 아름답다 곱다. 지금 남편은 뭔가 1억 지금 챙기는 것도 지금 그거지만 와이프 차까지 바꿔주려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착하신 분이야. 실망감 더 크지. 착하신 분인데 뭐.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의 실망감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분노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뭐 둘이 같이 살면서 그렇지. 뭐 자기의 의견을 100% 피력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제 부부 관계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 형 말씀대로 좀 멀리 생각하시면 당장은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멀리 생각하면 이게 이익일 수 있다. 1보 호텔을 위한 2보 전 아니다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호텔. 그러니까 민기 뭔가 2% 부족해. 민기처럼 쉽게 얘기해. 외도 할 수 있다고. 딴 사람이랑 잘 수 있다. 농담이고요. 네. 자 이렇게 답이 좀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화도 좀 가라 눕히시고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길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호황쇼 저희 이제 썬킴님 그리고 박준 변호사님 그리고 저 셋이 이렇게 진행하고 매주 새로운 게스트분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방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또 경기 호황쇼 팟캐스트로도 올라가거든요. 네. 많이 봐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경기 호황쇼 홍보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기 호황쇼 참 쉽지 않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한번 부르이유 놓으셨어요? 잘 되고 있어. 잘 되는 방송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 경기 호황쇼 섭외가 들어왔을 때 솔직히 이제 서울시 홍보 유튜브에서도 같이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강호이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 호황쇼를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요? 최욱 정영진 버리고 최욱 정영진 버리고 박지훈 M장 택했구나. 당연하죠. 그건 없더라고. 그쪽은 1회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날카롭다. 날카롭다. 복서 막판에 복서. 왜냐면 내가 저 형님 뵀는데 실리적인 분이거든요. 재밌다. 역시 날카롭네. 하여간 최고의 뭐 이 지방자치방송 경기광주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치영 씨도 오늘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되게 너무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네. 전 계속 여기 무슨 관중 관객이 된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을 하나도 안 했네. 네. 아 처음 오시면 아니요. 시간이 좀 언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있어요. 지훈 형의 이 텐션은 본인이 끌어내신 거예요. 10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떨리는 거 봐 지금. 돌돌돌 떨려. 자, 이 텐션을 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한 일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연락 받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그랬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게 좀 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우리 민기 씨, 오늘 굉장히 솔직하고 용감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또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고 괜찮겠어요? 아니 뭐
무슨 솔루션 얘기하는데 왜 또 자기 왜 또 계속 해보는 거야? 저 때문이야. 하지도 않은 얘기야. 돌려보내다 했다니까 그 얘기. 안 했다니까. 사람이 진짜. 아유, 즐거웠습니다. 네. 아 나는 그 박지훈 형님하고 방송은 그렇게 재밌어요. 맞아요.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하나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야, 지훈 형이랑은 웬만하면 다 잘 맞아. 그래요? 너만 뭐 특별한 건 아니야. 아니 특별하잖아요, 형님. 나는 새로운 방송 좋은데 계속 하는 방송 고태현한 방송 너무 싫어. 저는 뭐 오뚜밤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이제 오뚜밤 수위랑 완전 다르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나 과연 재밌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뭐 오따밤 2회에서 봐요 여러분. 그 거기에 네. 너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고요. 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경기왕 쇼에 네. 전민기 투입하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물어봐요. 네. 민기 씨도 뭐 어디 갔다 놔도 자기 뭐 방송 왕이야 방송 왕. 오늘 멘트 막 거침없이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솔루션 킹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자기 그 이혼 걸어놓고 사는 거야. 이혼 걸어놓고 방송하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이다. 저 멘트 좋아. 뭐 이런 방송이 네.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호황 씨와 M장기 얘기 함께했던 방송 오늘 따뜻한 밤 오따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봐서 분위기 봐서 또 2회로 인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